엄마 책 읽어주세요. 공부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좋은 아이들을 보며 우리는 흔히 공부머리가 좋다라고 하죠. 대치동에서 12년 동안 독서 논술 교육에 몸담고 있는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부머리는 그 아이가 거쳐온 독서 이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결국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머릿속에 우겨넣는 독서가 아니라 글을 읽고 이해하는 언어 능력을 키우는 독서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독서 교육의 모든 것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책 공부머리 독서법 시작합니다. 공부머리 독서법의 저자 최승필 씨는 독서교육 전문가이자 어린이 청소년 지식도서 작가로 활동 중입니다. 대치동에서 강사 생활을 시작해 12년 동안 독서 논술 교육에 몸담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매일매일 책을 읽고 토론하는 강사이자 새 아이에게 책을 읽어줘야 하는 아빠로서 독서교육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효과를 본 방법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도서관과 학교 등지를 돌며 학부모와 사서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머리 독서법을 강연하고 있고요. 학부모를 위한 독서교육 인터넷 카페 공부머리 독서법 카페를 운영 중이라고 하네요. 과연 공부머리를 올려주는 독서법은 무엇인지 공부머리 독서법 오늘도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팟캐스트 빛내주셨죠? 충청리뷰 박수영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팟캐스트 들으셨나요? 아, 네.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약간 목소리 컴플렉스가 있어서 제 목소리를 다시 못 듣는 거든요. 근데, 아, 정말요? 예, 근데 아니, 너무... 음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주변의 네.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아, 친한 친구들이나 아, 제 남편이 되게 열심히 듣거든요. 아 그러세요? 너무 좋았다고. 아, 네. 개인적으로 선배님 목소리가 네. 되게 편안했대요. 아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항상 네. 목소리가 특이해서 일단 네.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네, 네. 또 한 번 초대를 제가 아,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께서 흔쾌히 네, 네. 와주셨어요. 바로 왔습니다 제가.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도 박소영 기자님의 추천으로 네. 읽게 됐는데 대치동에서 독서 교육을 네. 12년간 해오신 네. 최승필 저자의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이에요. 사실 제목만 보면 엄마들 되게 혹할 것 같거든요 이거. 네네. 오잉. 책 읽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떤 점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네. 되게 세세하게 네. 깨우쳐주는 책이라고 표현을 그러니까 해야 되나? 나의 학창 시절을 돌아보게 만드는 책. 정말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곱씹었어요. 네. 아, 그렇죠.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맞아요. 저도 다시 아니,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게요. 그래서 학창 시절을 돌이키게 되거든요. 맞아요. 내가 왜 공부를 이랬을까?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책을 읽으면 알게 되죠. 네, 알게 됐어요. 저는 솔직히 되게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정말요? 그리고 그렇구나. 책도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딱 전형적인 그 어린이였군요. 내신 성적은 되게 좋은데 수능 성적은 내신보다 떨어지는 그래서 왜 그랬지?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속독을 했거든요. 속독하는 아이죠. 속독하는 아이였던 거예요. 저는 그거를 대학교 때 제가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몰랐어요. 그거를 아이들이 알긴 힘들어요.
부모도 책을 많이 읽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그 하루 나이 독서법이라는 또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이만큼 책을 읽는다고 그래서 방학 기간에 뭐 8살 때는 8권 읽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되게 잘못된 방식이었다는 거를 의미가 그 몰랐던 거예요. 아마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계속 책을 많이 읽으니까 좋고 애가 책을 잘 읽으니까 좋다 여기에 만족했을 것 같은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정말 어찌 보면 좀 많이 바뀌게 된 말이 무엇이냐면 천천히 읽어야 돼. 천천히 읽자. 너 너무 빨리 읽는 것 같아. 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잘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또 이 관점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천천히 읽는 속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책에서 어필하고 있고 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네. 속독을 이제 할수록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게 되고 그냥 맞아요, 하나의 맞아요. 어떤 그 책의 재미만 취하고 그 어떤 순간의 그 즐거움만 취하는 것이지 머릿속에 남는다거나 온 감각으로 있는 책 읽기가 안 되는 것이고 네. 그게 일종의 뭐 공부머리 독서법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맞아요. 엄마 케이크 까주세요.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 그리고 엄마의 정보력. 세간에 떠도는 우등생의 세 가지 조건입니다. 한마디로 우수한 사교육이 우등생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사교육의 위력을 방증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강남 3구의 높은 명문대 진학률, 가정 배경과 학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다는 체념어린 통념까지. 무엇보다 아이들 자체가 사교육 효과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수학학원에 보냈더니 5, 60점이던 수학 성적이 8, 90점으로 오르고 영어학원에 보냈더니 알파벳도 겨우 외우던 아이가 파닉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교육의 놀라운 효과는 도처에서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교육에 목을 매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사교육이 곧 성적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사교육의 위력을 처음으로 실감하는 시점은 한글 교육을 시작하는 영유아기입니다. 글자에 대한 개념조차 없던 아이가 더듬더듬 글자를 읽기 시작합니다. 아직 아가티를 채 벗지 않은 솜털 보송보송한 얼굴로 가게 간판을 읽고 책 표지에서 아는 글자를 찾아내는 걸 보면 경이로운 기분마저 듭니다. 가르치면 알게 된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경험으로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가르쳐야겠다는 의욕이 솟구칩니다. 있는 집들은 고가의 영어 유치원을, 그렇지 못한 집들은 영어 프랜차이즈 학원을 찾습니다. 이번에도 효과는 여지없습니다. 영어라고는 들어본 적도 없던 아이가 영단어를 읽고 영어 문장을 읊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가르치면 알게 되고 가르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사교육의 기본 프레임을 이미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초등학교 진학 후에는 전 과목을 커버할 수 있는 보습학원이나 공부방, 수학학원과 음악학원, 태권도, 논술학원 등이 추가됩니다. 투자한 만큼 효과도 나옵니다. 아이는 GP시험에서 매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또래 대비 높은 영어 레벨을 유지하고 학교 진도보다 빠른 수학 과정을 공부합니다. 가르치면 알게 된다는 사교육의 프레임이 완벽하게 현실로 구현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프레임은 중학교 진학과 동시에 깨지고 맙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중학생이 되었다고 해서 사교육을 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성적은 오히려 폭락에 가깝게 떨어집니다. 초등학생 때까지 위력을 발휘하던 사교육이 갑자기 힘을 잃는 것입니다. 읍스. 이 책의 핵심은 사교육의 힘보다 독서 책 읽기의 힘이 훨씬 강력하다. 네.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제가 그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도내 학원 원장님들이 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고 책이 중요하다. 예, 그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게 정말 책을 읽는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게 될까? 저도 솔직히 물음표가 있고 느낌표가 있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들 다 그래요. 책읽 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래서 애가 좀 느린 것 같기도 하고 막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과목도 늘어나고 점차 막 이런 것들이 고민들이 많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치동에서 12년 동안 또 아이들을 가르쳐 온 저자의 말이기 때문에 아, 읽으시면 더 믿음이 가실 것 같고요. 여기서 책에서 얘기하는 게 초등 우등생들이 중학교에 가면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처음부터 이제 송곳 같은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왜 떨어질까? 그리고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갔을 때 또 성적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결국 읽기 능력이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교과서의 수준이 높아졌을 때 뭐 달달달달 암기만 했던 사교육을 받았던 친구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실예와 또 구체적인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네. 진짜 근데 실예가 너무 구체적이고 저는 그 구체적인 예들을 보면서 학창시절, 나는 누굴까? 학창시절로 돌아갔는데 그중에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례 중에 분명히 분명히 있어. 여러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반에서 네. 1등 하던 친구고 이제 전교 1등 하던 남학생이었는데 이름도 기억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생각난 일화인데 국어 시험 문제였어요. 주관식 문제. 지문이 나오고 무엇 무엇을 네모하는 네모 안에 들어가는 낱말의 네. 반대말을 쓰는 그런 문제 많았죠. 네. 근데 그 네모 안에 들어가는 게 내포였어요. 내포의 반대말을 주관식으로 쓰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 반에 그 문제를 맞춘 친구가 그 친구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희 반 같은 경우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 좀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만 하나 월등히 잘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막 전교에서 놀던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만 그 문제를 맞춘 거예요. 교과서 외의 문제였어요. 변별력을 주기 위해 된 그 답이 외연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 이거 어디서... 배우님 그랬더니 걔가 책에서 읽고 알았다는 거예요. 딱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우와 얘는 교과서 외의 문제도 풀 수 있는 거의 약간 신적인 아이구나. 이래서 얘가 전교 1등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네. 그때 되게 받았었거든요. 그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이 그러니까 책을 풍문으로 읽는데. 떠도는 막 이야기가 있잖아요. 막 그 엄마가 뭐 학습지 10개 시킨 애랑 그다음에 엄마가 사교육 많이 시킨 학원 보낸 친구랑 그다음에 엄마가 뭐 주말마다 도서관 간 친구랑 누가 네. 공부 제일 잘했냐 하면 주말마다 도서관, 도서관 간 친구가 제일 공부 잘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들리고 제가 어제 이제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 만났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초등학교 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이제 계속 그게 질문을 막 던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저기 선배님 따님이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상담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 상담? 네. 그래서 막 말을 던졌더니 네. 다른 건 못하는데 이제 책만 읽는 걸 좋아하고 책만 읽고 있다. 그런데 약간 불안도 하다. 그런 거를 이제 엄마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쵸. 질문을 했더니 저한테 지금 자랑하시는 거죠? 선생님이. 선생님이. 그래서 또 그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진짜 책만 있는 친구가 학교도 좋은 데를 갔고 좋은 지위를 얻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사교육의 효과는 왜 초등학생 때만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교과의 내용을 일일이 설명해주는 서비스라는 사교육의 본질적 특성을 생각해보면 그 답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을 받으면 읽고 이해할 필요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시 풀면 되죠. 읽고 이해하는 공부가 아니라 듣고 이해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듣고 이해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글은 정교한 논리적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읽고 이해하는 공부는 필요한 지식을 향해 직선 주로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읽고 이해할 능력만 있다면 일직선으로 달려가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설명은 다릅니다. 장황하고 세세합니다.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면 10분이면 끝날 공부도 강사의 설명을 들으면 1시간이 걸립니다. 쉬운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부법인 셈입니다. 초등 저학년 때는 학습해야 할 교과 지식의 양이 적기 때문에 이런 비효율적 측면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습량이 적기 때문에 교과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거듭해서 설명해줄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하고요.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교과서의 숫자가 늘어나고 두꺼워지고 어려워지니까요. 초등 고학년이 되면 전 과목을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게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초등 저학년 우등생 중에 상당수가 고학년이 되면서 성적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조현상에 불과합니다. 사교육에 일일이 설명해주는 방식은 중학생이 되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주요 과목의 교과 내용을 일일이 설명해주려면 주말도 없이 사교육을 받아야 할 만큼 시간이 많이 드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초등 시절과 같은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도 힘듭니다. 사교육의 두 번째 근본적인 결함은 읽고 이해하는 경험을 극단적으로 줄인다는 점입니다. 사교육을 많이 받는 초등 고학년 아이들은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책 읽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일주일 내내 학원을 가기 때문에 남는 시간은 놀아야 합니다. 그 놀이에 당연히 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교육을 많이 시키는 부모님들 역시 책을 많이 읽으면 좋다는 건 알지만 우선순위에 둘 정도는 아닙니다. 학원에 밀리고 숙제에 밀리고 스마트폰에 밀려 독서는 결국 늘 뒷전입니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독서량이 부족한데 공부마저 듣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읽기 능력을 훈련할 기회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중학생이 됩니다. 수업을 들으면 뭔가 알 것 같은데 교과서를 펼치면 무슨 소린지 전혀 알 수 없는 이상한 상태에 빠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초등 우등생 7, 80%가 중학생이 되면서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기본 독서법들이 되게 자세하게 네. 설명이 돼서 나와서 너무너무 유익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보니까 초등학교 기본 독서법이 있어요. 우리 저기 박수영 기자님도 네. 하고 계시죠?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세분화돼서 맞아요. 독서의 어떤 솔루션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이에게 맞는 학년에 맞는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뭐 책을 좋아하는 아이, 뭐 속독하는 아이, 또 책을 안 읽는 아이, 뭐 다양한 정말 책과 관련한 모든 경험치들의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 중에 저 우리들도 해당이 되고 저희 우리들의 아이들도 분명히 해당이 되니까 그에 맞는 솔루션 대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책과 함께 또 카페도 개설이 됐는데 네네. 그 카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글을 올리시면서 뭐 학원을 끊었다 뭐 이런 글들도 있고 그 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고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고 다시 실천하겠다 뭐 이런 다짐 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는 한 10분 정도 도입 부분을 읽어주고 그다음에 40분 정도는 아이가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하고 한 10분 정도는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라 이런 제시가 돼 있고요. 네네. 속독의 폐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정독하는 습관 그리고 정독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그런 솔루션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입 부분을 읽는 거를 상당히 좀 글밥 때문에 부담스럽고 내가 이거 읽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입 부분을 읽어주면 아 별거 아니네. 재밌다. 그러면서 책을 흥미를 유발하면서 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책 읽는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읽는 시간 확보가 정말 중요한데 그거는 네. 다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학습지를 좀 줄이시든지 뭐 학원을 하나 좀 줄이시든지 그래서 이렇게 그게. 해야만 맞아요. 시간을 좀 확보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뭐 잘못 자칫하면 9시부터 시작하면 또 자야 되잖아요. 맞아, 너무 늦게 맞아. 자면 또 안 좋으니까 한 8시부터 9시까지는 좀 책을 읽는 시간 이렇게 집안에서 다 우리 집에 하나의 문화로 좀 가져가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터프츠 대학교에서 인지신경학과 아동발달을 연구하는 메리언 울프 교수는 자신의 저서 책 읽는 뇌를 통해 초보 독서가와 숙련된 독서가의 차이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책을 읽는 동안 초보 독서가의 뇌는 뇌 전체가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반면 숙련된 독서가의 뇌는 뇌의 일부만 활발해집니다. 이는 초보 독서가는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를 이해하기 위해 뇌를 풀가동해야 하는 반면 숙련된 독서가는 뇌를 조금만 써도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책 읽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보 독서가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단어 뜻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문장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 운해와 좌뇌 모두를 활용해야 하는 거죠. 메리언 울프 교수는 이것을 배측 경로를 이용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면 숙련된 독서가는 독서 과정 중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글자의 모양을 파악하고 뜻을 연결하고 그렇게 파악한 어휘들을 조합해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 복잡한 과정들이 마치 쭉 뻗은 고속도로처럼 하나의 세트로 간결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숙련된 독서가는 좌뇌만으로 글을 읽는 효율적인 방식을 쓰는데 이것을 복측 경로 혹은 하측 경로를 이용한다라고 말합니다. 공부를 요리에 비유하자면 배측 경로를 사용하는 초보 독서가는 요리를 처음 해보는 자취생과 같습니다. 이 자취생이 요리를 하려면 먼저 인터넷으로 레시피부터 찾은 뒤 필요한 재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마트에 가서 요리 재료를 사서 돌아온 후에야 어설프게나마 요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복측 경로를 사용하는 숙련된 독서가는 유능한 팀원이 10명쯤 딸린 특급 음식점의 주방장과 같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이미 냉장고 안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레시피는 머릿속에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리가 시작되면 재료 손질과 같은 기초 조리 과정은 팀원들이 알아서 대령합니다. 주방장은 오로지 요리 자체에만 집중하면 되죠. 빠른 시간 안에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자취생과 특급 음식점 주방장이 요리 경연대회에 나가면 누가 이길까요? 뚜껑을 열어보지 않아도 결과는 자명합니다. 아이의 성적을 결정하는 것은 기초가 아니라 언어 능력입니다. 이 언어 능력을 끌어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책을 읽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이유가 더 필요한가요? 책 속에 답이 있습니다. 사교육 때문에 시간이 그렇죠. 없어서 책 읽기를 비중을 좀 줄이면 그동안 해왔던 모든 그 독서 그렇죠. 독서와 친해지기 위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의 가치관도 흔들리는 맞아요. 것 같아요. 엄마의 가치관이 흔들리니까 벽돌이 차고차고 쌓여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엄마가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뭐 맞아, 맞아. 수포자가 되면 지금 대학을 좋은 대학을 못 가고 막 다들 막 일찍 시작한다는데 그렇죠. 수학 학원도 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예체능도 뭐 한두 개는 해야 되고 예체능 해야 되지 운동 해야 되지 이러면은 정말 시간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그냥 책 읽기는 제일 나중으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네. 제일 나중으로 밀리다 보면 엄마의 마음이 이렇게 밀리시면 아이들도 마음에서 이렇게 밀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 더 재밌는 것들이 이제 침투를 하고 이러다 보면 그러니까 고비를 맞게 되시고 여기서 그냥
흐지부지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오면서 그래서 책 읽기라는 것이 막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책을 읽는다고 해서 효과가 진짜 확 공부를 나타나는 잘할까? 거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이 책에서 되게 강조하는 게 이야기책을 읽어라인데 저도 이야기책을 사주면서 지식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이 엄마 마음. 있어요. 엄마 마음이 참 맞아, 그래요. 맞아. 그래서 이야기책이 그냥 이야기인데 뭐 무엇이 남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적극적으로 이야기책을 읽으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야기책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야기책 일단 재밌잖아요. 맞아요. 지식책은 일단 재미가 없고 힘들어. 이야기책을 읽으면서 그런 어떤 맥락을 통해서 단어를 파악할 수도 있고 또 그 이야기책에 담겨있던 어떤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정서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의 공부 머리가 확장된다고 하니까. 맞아, 맞아. 예, 그래서 책 읽기만 해서 정말 될까 말까에 대한 답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는 확실하다. 믿어라. 나는 12년 동안 대치동에서 가르쳤다. 어? 나 수많은 애들을 봤어. 얘는 이렇게 됐고 얘는 이렇게 됐고 얘는 이렇게 됐으니까 나를 믿어. 되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말이 거짓말 같지도 않고 진짜 좀 믿음이 네. 가요. 그리고 그 작가 본인도 그 어린 시절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공부 정규 교육을 잘 못 받을 상황이었는데 네네. 책을 통해서 뭐 자신이 원하는 학교도 가게 됐고 또 자신이 원하는 일도 하게 됐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한 걸 얘기할 때 되게 강력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막 그 전파력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의 말들이 더 와닿는 것 같고 사교육보다 책이 더 중요해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는 어떤 확신? 유레카. 맞아, 이거였어. 되게 마음에 안정이 돼요, 살짝. 네, 네. 위로와 안정을 받았고. 위로 안정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세세하게. 특히 속독이랑 정독은 저도 정말 생각을 못했고 이 책을 읽지 못했다면 책을 그냥 많이 읽는 걸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한 10권 읽었네? 뭐 오늘 한 5권 읽었네? 아이가 제대로 그걸 씹어서 소화하는지도 모른 채. 네. 그러니까 엄마 나 오늘 몇 권 몇 권 읽었어? 이렇게 돼서 아이는 그게 하나의 어떤 전리품처럼 그쵸. 돼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5권 읽었어? 나 오늘 3권 읽었어? 엄마한테 칭찬받고 네. 본인도 그리고, 만족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되게 머리가 좋잖아요. 네. 책을 읽고 있으면 엄마가 공부해 이 말을 하기가 책 다 읽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러다 보면 아이는 책을 많이 읽고 빨리 읽는 거에 대해서 아 내가 이렇게 읽으면 칭찬받고 사랑받는구나. 아 그럼 나 책을 많이 읽으면 더 사랑받겠지? 아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아 정말 정독이 중요하다는 거를 그 책을 읽고 나서 정말 깨달았고 그런 부분들을 정말 실천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정한 읽기 독립은 책이 재밌어서 스스로 읽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가 책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책의 재미를 충분히 느끼게 되면 부모님의 관리 없이도 스스로 책을 읽는 아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책 읽기의 즐거움을 꺾을 수 있는 적이 참 많습니다. 읽기 독립의 적들 다섯 가지 만나볼게요. 첫 번째로는 전집입니다. 전집은 나쁜 책이 아닙니다. 다만 아이의 취향과 상관없이 여러 권의 책을 한꺼번에 구비하게 되면 책 읽기가 공부이자 의무로 변질되기 쉽다는 점이 문제죠. 나이에 따라 읽어야 할 전집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 구매한 전집은 반드시 다 읽혀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독서교육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두 번째는 학습만화. 아이가 읽는 10권의 책 중에 두세 권이 학습만화라면 괜찮지 않을까요? 물론 그 정도의 비율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학습만화에 한번 발을 들이면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대부분의 독서가 학습 만화로 점철되게 되죠. 한 줌도 안 되는 얕은 지식을 얻기 위해 언어 능력을 올리는 데 도움도 안 되고 독서 습관마저 망칠 수 있는 학습 만화를 굳이 읽힐 필요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속독입니다. 읽기 독립 시기에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속독입니다. 속독을 시작하는 순간 독서 교육은 중대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읽어도 독서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속독은 나쁜 독서라는 점을 꼭 강조해 주세요. 네 번째, 사교육입니다. 사교육의 효과는 초등 저학년 때 가장 높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다가 중등 2학년이 되면 사실상 사라집니다. 결국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만 다니고 말 게 아니라면 사교육을 시키느라 책 읽을 시간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스마트폰을 영원히 안 사줄 수는 없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서 스마트폰에 빠지는 것보단 차라리 어릴 때 그 시기를 거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반드시 겪어야 할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한 아이일수록 훨씬 더 심각하게 스마트폰에 빠집니다. 가능한 한 늦게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읽기 독립의 적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전집, 두 번째가 학습 만화, 세 번째가 속독, 네 번째가 사교육, 그리고 마지막에 스마트폰. 아, 다 공감합니다. 너무 맞는 얘기예요. 너무 딱 맞는 얘기인 거예요. 오적이네, 오적. 어때요? 우리 따님은 지난번에 그 학습 만화 극복한 거 얘기하셨잖아요. 학습 만화 극복이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별로 그냥 되게 훌륭하시다. 그러니까 저희 딸은 스마트폰이 있는데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암만 생각해도. 왜냐면 이게 할머니의 스마트폰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할머니 스마트폰은 꼭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쵸, 고장 난 걸 받았는데 저희 엄마 것도 고장 나. 근데 한 얘가 한 번 전화를 하면 뭐 배터리가 거의 50% 줄고 30% 줄어서 저는 어제 간만에 웃기다. 통화가 돼서 이게 전화가 되는 거니? 근데 계속 전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전화가 된다고 우기거든요. 되게 재밌죠. 그래서 전화가 된다고 우기니까 저는 감사하죠. 안 사줘도 되고. 스마트폰을 사주면 걷잡을 수 없잖아요. 막 그 유튜브의 맞아요. 세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이 보니까 스마트폰을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사줘야 되는데 네. 괜히 늦게 사줬다가 뒤늦게 공부 안 하면 어떡해요. 차라리 빨리 사주는 게 낫죠. 이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게 엄청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되도록이면 늦게 사주라고. 그래서 검색을 하면 그 정보만 바로 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자신의 노력 없이 그렇게 취하는 것들은 또 빨리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중함도 맞아. 잃게 되고. 근데 내가 책을 읽는 걸 어찌 보면은 책 읽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고통일 수도 있고. 네. 그 시간도 들여야 되고 또 책 읽으려면 뭐 목도 아플 수도 있고 뭐 눈도 아플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시간을 들여서 내가 취득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것이 네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은 되도록 안 사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아니면 할머니 약간 고장난 할머니 할아버지 일부러 좀 힘든 거 깜빡깜빡 네, 깜빡깜빡해서 진짜 쓰기 어려운 것들을 취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알뜰폰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죠 지금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 딸이 물론 책을 좋아하지만 네. 어떻게 감당할지 몰라서 저도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도를 늦게 사주라고 이렇게 항상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한번 가보시면 아실 텐데요 모든 아이들이 학습 만화를 읽고 있거든요 그냥 이야기책 읽는 친구 있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 같아 그렇죠. 다시 한번 보세요. 아기랑 같이 가면은 네. 그, 이제 초등학생들 와서 그쵸. 책 읽고 있는데 다 학습 만화 보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정말 다 학습 만화 보고 있고요. 학습 만화 시장이 정말 커요. 또 계속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정말 많아요. 너무 많아서 학습 만화만 읽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학습 만화의 세계가 너무 많으니까 아이가 만약에 어떤 A 출판사의 학습 만화를 읽었으면 또 B 출판사에 읽게 되고 C를 읽게 되고 D를 읽게 되고 모든 정보를 그렇게 취합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A 학습 만화의 어떤 역사 학습 만화를 읽었다면 다른 역사 단행본 책을 함께 좀 엄마가 이런 것들이 개입이죠. 이런 게 개입인데 맞아요. 이게 좀 보시고 한 권, 두 권을 좀 넣어주셔서 학습 만화만 읽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학습 만화 무조건 읽지 마.
오늘부터 아니지만. 너 읽지 마. 항상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면 아이들이 절대 말을 안 듣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찌 보면 책을 두고도 밀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만약에 10권의 책을 빌려온다면 아이가 뭐 한두 권의 책 학습 만화를 빌려오도록 좀 허용을 한다거나 네. 그렇지만 그 학습 만화와 비슷한 내용의 어떤 역사 그림책을 넣어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방식들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화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시기 아이들은 글을 읽고 그 글의 이미지를 이제 상상하고 하나의 그림으로 그리는 힘 자체가 이제 공부머리 독서법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의 회로도가 생기는 것이다. 맞아요. 그 회로도를 망치면 안 된다. 근데 만화라는 거는 딱 그 이야기와 그림이 바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있고 그림을 그린 이의 생각이 바로 읽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책을 천천히 읽으면서 곱씹으면서 하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아예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면 그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학습만을 너무 많이 읽었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읽어서 덜덜덜덜해진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책장 위로 치웠더니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게 살짝 바꾸면. 그럼 다른 책을 이제 넣어줬어요. 그러면 그 책이 눈에 보이는 책을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책장에서 가장 눈에 잘 띄고 손쉽게 그 꼽을 수 있는 책은 어머님들이 좀 원하시는 책들을 넣어주시면 아무래도 그 책을 오잉 나 이거 귀에다가 댈 거야. 민조가 귀에다 댈 거야? 어 알았어. 내가 댈. 기다려봐. 엄마가 해줄게. 팟캐스트 듣고 싶어요. 이어폰만 꽂으면 육아가 행복해집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지난번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편집이 됐어요. 이게. 아, 네. 그 따님과 함께한 독후활동이라고 하죠. 네. 이게 그림책인 거죠? 너무 귀여워요. 또 새로운 것들을 막 가지고 오셨네요. 네. 어제 밤에 막 12시 넘어서 갑자기 막 생각이 나서 막 뒤졌어요. 서랍 한 켠에 다 있거든요. 근데 네네. 재밌는 걸 많이 발견했어요. 오. 뭐 나름 영어책도 한두 권 만들었고 네. 그 수학책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수학책을 만들어요? 되게 재밌는 책이 많았고 제 둘째가 7살 차인데 네, 아기 돌보는 26개월? 법에 대한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분유 시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기가 울었을 때 저 놀이개에 그거를 줘야 되냐, 뭐 1, 2, 3번 막 이런 것도 와. 만들고 그리고 출판사 이름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뭐 미미야 레오 출판사였다가 뭐 시리즈도 많고 뭐 물거미야 물거미 시리즈는 뭐 물속 이야기 출판사에서 냈고 뭐 미미야 레오 시리즈는 또 뭐 다른 출판사 이름. 미미와 레오는 어디서 온 거예요? 뭐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이름이요? 시리즈인데 그래서 보니까 출판사 이름이 다 다른 거예요. 귀여워. 뭐 나름 뭐 그 환경적인 이야기도 있고 뭐 태양열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지구환경 뭐 태양이 어느 날 돈을 달라고.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열을 줄 수 없다. 뭐 대박. 이런 그런 얘기도 그런 있고. 그런 걸 상상해서 지금 그림책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책을 읽고. 네. 그래서 생각보다 얘가 잘했구나. 책 엄청 열심히 잘 읽고 있네요. 걱정 없네요. 근데 이게 한 시기인 것 같아요. 글을 잘 쓸 수 있을 때 이걸 한참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시기에 좀 부모님들이 좀 잡아주시면 재밌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보니까 여기 형식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맡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저희 딸도 이 그렸던 시기가 한 8살, 7살, 그러니까 글을 좀 쓸 수 있을 때, 예, 그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9살까지 했더라고요. 근데 9살 때 만든 책은 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또.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글도 많고, 또 좀 더 세세하고, 글씨도 좀 정돈돼 있고 한데, 근데 지금 또 책을 잘 안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만드는 A4 용지로도 책을 간단하게 책을 만들 수 있거든요. 뭐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간단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책 만들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 한 번에 고비들이 오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가니까 할 것도 많고 또 책을 좀 글밥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림책만 읽다가 문고판 책을 처음부터 읽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을 읽는 게 약간 느슨해질 수 있고 부모님들도 학교 갔으니까 학교 공부해야 돼. 학원 가야지. 그래도 그림책은 또 안 읽혀요. 그림책 너무 얇아. 뭐 아까워 사기 말해서 비싸고 아깝다고. 그냥 도서관에서 읽고 나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그림책을 계속 읽어주신 게 좋고 네. 저는 아이와 영화 별점 매기듯이 놀이를 했거든요. 영화 별점을 매길 때 뭐 재미, 흥미, 뭐
횟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 그래서 재미, 감동, 횟수 이렇게 만들었고 행복시역 도서관 따다다 관장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딸 네. 이름을 넣어서. 그래서 이제 독서 카드를 만든 거예요. 도서관 우와. 독서 카드를 만들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도하실 때 우리 친구들한테 책을 추천하면 좋은데 어떤 책을 추천하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책 중에서 한번 우리 한번 해볼까? 이러면 아이가 좋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네. 뭔가 별에 색칠하는 거 좋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때 내가 그런 판단하는 것도 거. 재밌고 막 이러니까 되게 재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와. 도서관 카드를 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간편한 독서 카드를 만드시면 아이와 체크하기 좋을 것 같고 저희는 딱 그거밖에 안 났어요. 재미, 감동, 횟수. 횟수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그러니까 아이가 재밌게 읽는 책은 여러 번 읽어서. 아이가 진짜 이 책을 좋아하는구나도 알 수 있어요. 아이 성향도 알 수 있어요. 좋네요. 엄마는 우리 애기는 뭐 이야기책 좋아해, 우리 애기는 뭐 과학책 좋아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또 깨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뭐 다섯 번 읽었고 이런 재미가 막 별이 막 다섯 개 다 가 있다 그러면 야, 이 책 이렇게 재밌니? 이게 말이 또 꺼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엄마는 이 책이 재밌었는데 넌 이 책이 더 재밌었구나. 아, 넌 이 책이 진짜 감동적이었구나. 그러면 의외성이 있어요. 내가 감동받고 내가 재밌는 책과 아이가 정말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이 책이 진짜 감동적이었고 이랬는데 너는 어떤 부분 감동적이었니? 그러면 말 터기가 쉽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고 가장 쉬운 방식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식. 이것도 어려우시다면 뭐 독서 나무처럼 이렇게 나무 그려 놓으시고 그냥 스티커 붙이는 거. 아이가 그냥 색칠하는 거. 그것도 좋으시고요. 그리고 네. 또 책을 진짜 안 읽는다 그러면 포상도 좋은 것 같아요. 뭐 100권 읽으면 뭐 주고 원하는 선물 주기 뭐 이렇게 하기도. 저도 막 케이크도 사주고 네. 푸드를 썼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게 필요하다고 여기 책에서도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가 필요해요. 적절한 그러니까. 보상. 네, 보상을 아이가 좋아하는 걸로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서 지도 실패 사례는 대부분 유사한 경향성을 보입니다. 첫째.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서량이 급감합니다. 미취학 때 독서를 시작해 초등 저학년 때 가장 많이 읽고 초등 고학년이 되면 바닥을 칩니다. 청소년이 되면 독서량이 없어지다시피 합니다. 둘째, 속독을 하는 아이가 많습니다. 책을 읽는다고 앉아있지만 실제로는 훑어봅니다. 초등 고학년이 이런 경향이 가장 강합니다. 셋째, 아이가 읽을 책을 부모님께서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이라든지 사회 계약론 같은 책을 아이가 선택했을 리는 없겠죠. 넷째, 독서 지도의 종착역이 학습 만화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은 명백합니다. 부모님도 아이도 독서를 지식의 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매일 배웁니다. 그런데 시험에도 안 나오는 지식을 또 배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독서는 공부머리를 끌어올리는 최상의 공부입니다. 하지만 독서를 지식의 축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순간 독서 지도는 실패하고 맙니다. 아이의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겠다는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독서 지도의 출발점은 독서를 즐거운 놀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경험을 거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 책에서는 학습과 연관 짓지 않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분이 대치동에서 논술로 학생들을 가르치신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습과 연결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입시 제도에서 그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이게 평가 요소가 책 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소서라고 하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시고 이제 막
그게 뭘까 막 궁금해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여기서 얘기한 게 너무 저도 이 책 읽고 아 되게 재밌었고 진짜 재밌었어요. 네, 뒤통수 맞는 기분이 됐는데 진짜로 우리나라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모델이 누구냐 그랬더니 여기서는 스티븐 잡스랑 빌 게이츠라는 맞아요. 거예요. 스티븐 잡스와 빌 게이츠가 그 살아왔던 그 이력대로 쓰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모범 답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네. 비교를 해요. 뭐 어릴 때 책을 읽었고 뭐 혼자 동아리 스스로 활동. 동아리 활동을 했고 뭐 그리고 수상내요. 네, 수상내요. 또 실패도 했고 뭐 그런 자기 스토리가 정확하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원하는 인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때 그 뭐 대치동이나 학원가에 소문이 떠돌았던 게 저는 몰랐지만 이번 네네. 책을 통해서 알았는데 이 한마디로 우리가 스티븐 잡스나 빌 게이츠 인생을 살면 된다.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뭐 제일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게 책 읽기고 네. 그 두 인물의 공통점은 바로 책 읽기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 우리 동네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고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책 읽기가 가장 손쉽게 도전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의 결론은 결국 책이다. 네. 저희가 너무나도 공감했던 결국 책이다라는 거. 그런데 그냥 책이 아니라 세심하게 또 엄마가 중간중간 살펴보고 신경을 써줘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을 잡아준 이야기들이 참 많아서 네. 너무너무. 진짜 재밌는 책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책을 안 읽는 아이는 진짜 웃긴 책들이죠. 엄마가 읽어보고 이건 진짜 웃겨. 우리 애가 읽으면 진짜 웃길 것 같아. 네. 그리고 우리 애가 뭐 이런 좀 최근에 일을 겪었어. 뭐 축구에 관한 뭐 축구 동아리 활동을 해. 그러면 축구에 관한 이야기 책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 중에 진짜 재밌는 책을 넣어준다거나 그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재 문제 녹아있는 책들은 바로 읽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어려운 막 과학책 읽어야 되고 뭐 전집 읽어야 되고 이거 다 버리시고 네네. 진짜 재밌는 책을 찾아보자.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진짜 재밌어 할 것 책을 읽어보자. 그래도 공부머리 독서법이 형성이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예, 그 재밌는 책 더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소영 기자님과 함께 했고요. 또 기회를 만들어서 네.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노래 불러주세요. Sing a song, baby. 이자 주주, 자 주주, 이자 주주, 자 나, 자 주주, 자 주주.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 방송에 힘을 주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방송 더 기대해 주실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See you later.